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폭식을 하게 되고 폭식을 하는 도중에서도 칼로리가 많거나 너무 달거나 이런 식사를 함으로써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어지럽다라든지 기운이 없다라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느끼지 않는 또는 견뎌낼 만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추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